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크리에이트 프로젝트 다큐멘테이션이에요. 이 다큐멘테이션을 생산하는 겁니다. 우리 프로그램의 다큐멘테이션 무슨 내용이냐니까 이런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파일해서 우리 지금 로컬에 있는 문서죠. 로컬 유저 주피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웹에서 지금 웹에서 수강한 것이 아니라 로컬 머신입니다. 로컬 머신의 페이지 모듈 열어보고 CLI 그리고 보시면 이게 앞면이 좀 있죠. Issues CLI, Issues Git Hover Issues Table Format 우리가 만든 펑션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작성한 펑션들에 대한 summary라든가 이러한 문서들이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생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메커니즘, 그죠? 이 메커니즘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테이블 포맷은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GitHub Issues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우리가 직접 작성한 코드들이고, 그죠? 얘와 얘는 우리가 직접 작성한 코드예요, 둘 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딱히 뭐 작성한 내용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작성한 펑션들 목록만 나타나 있고, 그게 다예요. 그죠? 그런데 얘는 테이블 포맷은 이거 뭐죠? 얘는 다른 데서 가져온 거죠. 외부에서 가져온 파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주 깔끔하게 작성을 잘 해놓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데이터가 나타납니다. 이걸 이제 닥스죠. 그러니까 뭐 닥스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다 이런 다큐멘팅 시스템을 지원을 합니다. 루비 같은 경우는 RDoC, 그죠? 자바스크립트는 JSDoc 있고, 타입스크립트는 TSDoc. 엘릭스는 XDoc, 자바는 자바닥, 그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지를 볼까요? 일단 두 개를 추가합니다. EXDoc과 그리고 EarMarkDoc, 그죠? 두 개를 추가를 하죠. Depth에다가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어디 있나요? 조금 밑에 있겠군요. MixExS에서 Depth 여기다가 두 개를 더 추가를 하는 거예요. 자, 두 개의 모듈을 더 추가를 했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설정을 불러와서 세팅을 해야 되겠죠? 이거 좀 포맷이 제대로 안 먹히네요. 그래서 EXDoc과 EarMarkDoc 요것을 EarMark입니다. 얘를 가져오도록 그렇게 구성하겠습니다. 뭐라고 에러 메시지가 떴습니다. 토큰 코드 포인트 커널 anonymous function for in kernel 뭐라고 에러가 떠 있는데 지금 이 에러가 여기 있어 왔네요. 됐습니다. 이제 자 이제 제대로 되었습니다. 두 개를 추가를 하고 이게 다큐멘트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라이브러리 모듈이에요. 그리고 프로젝트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name issues source URL 해서 source URL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이죠.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에 대한 정보, 네임과 소스 URL을 추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추가되어 있을 거예요. 프로젝트 어디 있나요? 메뉴에 있나요? 추가가 안 되어 있군요. 프로젝트 앱 버전 네임 소스 URL. 앱 버전 네임 소스 URL. 두 개가 없습니다. 추가를 시켜야 되겠네요. 추가를 하고 그리고 됐죠? source URL과 name 두 개를 추가했습니다. 프로젝트에. 그런 다음에 이제 mixdocs 명령을 주면은 문서가 여기서 동작하는 게 아니죠. 빠져나갔어. mixdocs 제대로 동작하는지 볼까요? 뭔가가 열심히 돌아가고 있죠. 그리고 보니까 earmark에서 뭔가 에러가 좀 떴습니다. 무슨 에러가 떴는지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위에 dependencies EXDoc requires elixir 1.3.0 이상인데 지금 현재 1.9.1을 돌리고 있다. 워닝. 에러가 아니네. 그냥 워닝입니다. 이거는 딱히 중요한 에러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EXDoc 여기서 에러가 떴네요. Your EXDoc version 0.18.4는 does not support elixir version 1.7 and later.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니까 여기에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소스 코드
게시판에 올려놨잖아요. 요것이 아마 지금 보고 있는 게 5번일 거예요. 5번. 5번인데 여기 있는 것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쓰면은 동작을 하지 않을 거예요. 왜 동작하지 않느냐니까 바로 요 에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러 설명이 잘 돼 있죠. 그러니까 ESDoc 버전이 현재 0.18.4로 돼 있죠. 볼까요? 0.ESDoc 18.1 1로 돼 있네요. 요게 지원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것을 0.18.1이 아니라 0.19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동작할 거예요. 왜냐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엘릭스 버전이 최신 버전이라서 옛날 버전의 ESDoc이 최신 버전의 엘릭스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바꿔주고 그런 다음에 다시 컴파일을 해서 돌려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돌렸던 게 뭐가 있나요? 이 스크립트 빌더 에러가 떴습니다. 어떤 에러가 떴나요? 에러가 0.19 요것만 바꿔줬을 뿐인데 에러가 왜 떴는지 모르겠네요. 믹스 뎁스 겟 해서 새로이 바뀐 부분을 가져오도록 명령을 주겠습니다. 가져왔죠? 이제 다 동작을 제대로 하시네요. 자, 믹스 닥스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뭔가 열심히 돌아가고 있죠? 해서 컴파일도 하고 파싱도 하고 왼쪽에 이렇게 빨갛게 떠 있는 거 일단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지금 에러가 뜨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ESDoc 해서 undefined error, defined private, on of default format, default source. 여기 뭔가 에러가 또 하나 떴습니다. 펑션 디폴트 포맷을 여기에 뭐가 잘못되었다고 뜨네요. 디폴트 포맷을 ESDoc 0.1.9 요게 아마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나 봅니다. 제가 구글링해서 원인을 찾아서 다음 에피소드에 말씀을 드릴게요. 잠시 헤매고 답을 찾았습니다. 일단 ESDoc은 0.19 버전 이상으로 하고 그리고 earmark 이 부분에서 에러가 떴어요. 이게 하는 역할이 HTTP 통신과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역할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감이 오네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느냐 하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에러 뜨시면 믹스 뎁스 업데이트 해크니 업데이트를 하라는 거예요. 혹은 좋기로는 그냥 믹스 뎁스 업데이트 요것만 해서 모든 것을 다 업데이트를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모든 디펜던시 뎁스는 디펜던시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디펜던시를 다 업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이러한 정보가 표시가 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해서 어떤 업데이트 된 정보들이 쭉 나타나면 성공적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상 없이 잘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또 뭔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으면 게시판에다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남기실 때 에러 메시지도 같이 남겨주시면 그러면은 그렇게 에러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같이 구글링해서 원인을 분석해서 답을 찾도록 하죠. 공부는 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여기 뭐예요? 우리 이전 에피소드에서 요거 믹스 닥스 요걸 돌리게 되면은 뭔가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만들어져요. 만들어진 결과가 뭐냐니까 왼쪽에 있는 이 닥스입니다. 지금 제가 열어둔 것은 5번입니다. 5번인데 어쨌거나 이렇게 닥스 successfully generated view them at doc index html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새로운 doc이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이러한 문서들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문서 만들어졌죠? 그러면은 그냥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5번이에요. 지금 보신 여기에 프로젝트에서 5번이죠. 4번에 들어 있었나요? 5번입니다. 이 새로 만들어진 문서들입니다. 그중에서 index.html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open with
제 경우에는 크롬이 디폴트예요. 그래서 크롬으로 열면은 그러면은 파일이 열리면서 그 열린 파일이 요 파일이 됩니다. 요런 형태로 열리게 돼요. 지금 요것은 우리 프로젝트, 우리가 만든 이슈즈 프로젝트입니다. 이슈즈 프로젝트의 다큐멘터들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오브장 시작할 때 봤던 그 문서들이죠. 지금 우리가 만든 것들은 지금 모듈을 세 가지가 있어요. 이슈즈 CLI, 이슈즈 Git, 허버 이슈즈, 이슈즈 테스트 테이블 포맷을. 요 세 가지인 이유가 이유는 단순하죠. 우리가 만든 게 세 가지잖아요. CLI 하나, 둘, 세 개. 요 세 가지죠, 그죠? 그리고 얘는 아니에요. 얘는 덤이니까 그냥 넷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얘를 메인으로 잡아놨어요. 그죠? 그래서 CLI 들어가시면은 issues.cli 돼 있죠? 그게 여기 있는 issues.cli 이 부분입니다. 그죠? 이거 구성은 이렇게 됐습니다. 탑 있고 summary 있고 summary 밑에 function, 우리가 지금 구성했던 function들이 다 정의가 돼 있죠. 이렇게 해서 다큐멘트가 만들어지는데 이 다큐멘트는 굉장히 편리하고 앞으로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이 다큐멘트 기능은 필수적이니까 필수적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장 내용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하는 것을 쭉 봤었는데 엉뚱한 화면이 떴네요.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였죠.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이긴 하지만 또 상당히 좀 여러분들에게 학습 부담이 좀 상당한 그러한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런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령을 터미널에서 명령을 줬을 때 제일 먼저 우리 프로그램이 하는 역할은 파싱을 하고, 그죠? 명령어 터미널에 우리가 입력한 명령어를 파싱을 하고, 그다음에 패치 프롬 깃허브 패치 기도부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JSON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화면 데이터로 바꾸고, 그리고 날짜 순으로 솔팅을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를 솔팅한 데이터 중에서 일부를 화면에다가 테이블 포맷 형식에 맞춰서 보여주는 겁니다. 요 과정이었죠. 또 요 과정이 이 업무의 흐름 과정이 그대로 여기서 그대로 진행되고 있죠. 먼저 기도부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JSON 파일을 적절한 형태로 변환을 하고 솔팅을 하고 그 중에서 일부 이슈들을 선택을 해서 테이블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펑셔널 프로그래밍이에요.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기본적인 흐름이 업무의 흐름, 그러니까 로직의 흐름이 코드로 그대로 구현된다는 점이죠. 이게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그리고 연습 문제가 있는데 이 연습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이 하기에는 조금 버거울 겁니다. 그러니까 연습 문제는 건너뛰고 우리가 이번 13장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한번 최대한 이 교재를 보지 않고 한번 그대로 재현할 수 있도록 시간 좀 걸릴 거예요. 아마 2, 3일 정도 걸릴 텐데 2, 3일 정도 시간을 투자를 했으라도 여기 있는 코드들을 한번 스스로 재현할 수 있도록 훈련이죠, 일종의. 이 훈련 연습이고 이런 연습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머릿속에 딱 각인이 돼요. 그러니까 코딩의 흐름이 머릿속에 딱 각인이 되니까 상당히 그렇게 각인을 시켜놓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하루 이틀 투자해서라도 우리 13장에서 다뤘던 이 내용들을 순서대로 머릿속에 그림도 그리고 군데군데 이거 내용을 참조하면서 한번 그대로 처음부터 스텝 1부터 스텝 5까지 스스로 재현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